이제 양현준과 권혁규 선수가 이적을 했는데 네. 일단은 권혁규 선수는 약간은 뭐 주전이라고 보긴 조금 어려워요. 일단 그 스코틀랜드 국가대표 선수가 있어요. 네. 맥그리고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기 때문에 권혁규 선수가 당장 가서 주전을 차지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이제 가장 출전 시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제 오영규 선수도 있고 권혁규도 있고 양현준도 있는 건데 네. 양현준 선수는 다음 시즌에 정말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상황적인 측면에서 조타라는 에이스 측면 공격수가 나갔어요. 네. 사우디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에다 한 선수만 있는 상황이고 측면 공격수로 그러면 양현준 선수는 오른쪽엔 좀 다 뛸 수가 있으니까 마에다가 한쪽에 나오면 반대편에서 뛸 수가 있다는 말이죠. 확실한 주전 자원이 없어서 양현준 선수가 경쟁에서만 좀 이기면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저 세 명 중에서 높다. 그래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원희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양현준 선수의 셀틱 이적을 발표를 했고요. 또 뭐 김병지 대표가 이적 과정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양현준 선수도 팬들이 보는 앞에서 셀틱 이적 계약서에 직접 사인을 했습니다. 자, 일단 뭐 양현준 선수가 그리고 권혁규 선수가 이 동반 셀틱으로 이적을 했는데 자, 먼저 양현준 선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구단과 선수들의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좀 잘 봉합이 돼서 이제 셀틱을 갔네요. 결국엔 예, 봉합이 됐죠. 예. 봉합이 됐고 관련된 기사를 작성을 했어요. 물론 뭐 그게 뭐, 네. 뭐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제가 그 왜 기사를 작성한 있던 이유가 뭐였냐면 네. 직전에 이런 소식을 듣기 전에 왜 우리 아약스에 있던 팀버 선수가 아스널로 이적하면서 네. 그 아약스가 만든 그 클립을 봤거든요. 클립 아 네네 이적하는 네. 클립을 봤는데. 네네. 이제 팀버 선수가 라커룸에 들어가서 이제 챙겨. 그쵸, 그쵸. 소지품들을. 네. 근데 이제 유소년 선수들이 와. 이제 팀버도 유소 아이엑스 출신이니까. 네. 그래서 아, 뭐 정말 팀버 선수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팀버 선수가 어렸을 때 모습이 촥 나오거든. 맞아요. 그동안 했던 모습 촥 나와. 네. 얼마나 품격이 클래스가 있어. 네. 근데 좀 강원은 좀 다른 행보를 보이더라고. 그 유튜브 라이브로. 예, 예. 아, 유튜브 라이브로. 유튜브 라이브가. 근데 뭐 했죠? 유튜브 라이브. 그 좀 아쉬웠지 나는 그런 게. 아, 좀 더 멋있게 멋있는 걸 원했다. 멋있게 할 수 있고 아니 이미 그 강원이 멋있게 한 적이 한 번 있어. 한국영선 재계약할 때 네. 이 라이브를 틀어서 뭐 윤성 선수 가가지고 탁 밤에 상인하고 뭐 멋있게 우리 강원이 헌신하게 이런 되게 좋은 모습을 했는데 아 이번에는 좀 격이 조금 아 좀 아쉬웠다. 네. 제 생각에는. 네. 네. 아이고 그 헤드락 걸고 이제 그 또 하나 그 이제 한 거니까. 아니 뭐 이제. 근데 반응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이제 네. 그런 또 파헤를 하고 풀어 나가고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저는 이제 전술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네, 네 말씀하시죠. 뭐 이제 양현준과 권혁규 선수가 이적을 했는데 네. 일단은 권혁규 선수는 약간은 뭐 주전이라고 보긴 조금 어려워요. 일단 그 스코틀랜드 국가대표 선수가 있어요. 네. 맥그리고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기 때문에 권혁규 선수가 당장 가서 주전을 차지하기는 조금 어렵다. 다만 이제 그 레오 하타테라는 일본 선수가 있어요. 네, 네. 미드필더에 그 선수가 방출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방출이라기보다 다른 팀에서 노리고 있거든요. 그 선수가 나가면 이제 맥그리고르가 원래 그냥 미드필더로 뛸 수 있어서 네. 한 칸 올라가서 뜁니다. 그러면 이제 권혁규 선수도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출전 시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제 오영규 선수도 있고 권혁규도 있고 양현준도 있는 건데 네. 양현준 선수는 다음 시즌에 정말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상황적인 측면에서 오영규 선수는 오히려 후루아시가 재계약을 하면서 주전을 차지하기가 약간 좀 까다롭거든요. 후루아시가 지난 시즌 득점왕이고 하니까 까다로운데 이게 양현준 선수는 오히려 좋다라는 에이스 측면 공격수가 나갔어요. 네. 사우디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에다 한 선수만 있는 상황이고 측면 공격수로 그러면 양현준 선수는 오른쪽엔 쭉 다 뛸 수가 있으니까 마에다가 한쪽에 나오면 반대편에서 뛸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 자리에 아바다라는 선수도 있고 이번에 새로 영입된 틸로우라는 선수도 있어요. 그 선수들하고 좀 경쟁을 해야 되지만 확실한 주전 자원이 없어서 양현준 선수가 경쟁에서만 좀 이기면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저 세 명 중에서 높다. 그래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뭐 셀틱에서 우리 선수만 세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에 세 명을 모두 좀 뛰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 최근에 이제 이적 시장을 보면 뭐 이강인, 김민재, 조규성, 김지수, 뭐 양현준, 권혁규까지 우리 선수에게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은 위상이 올라간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두 분은? 그러니까 위상도 있고 일단은 뭐 그
셀틱이 네. 아시아 시장에 참 관심이 많았어서 일본 선수도 참 많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시작 일단은 뭐 아시아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었던 팀이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갔던 것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포스테코글루가 호주 국가대표팀하고 그리고 J리그에서 이제 감독 생활을 했으니까 예.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J리그에서 잘한다고 셀틱으로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아시아 시장에 참 관심이 많다는 것을 뜻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J리그에서 또 선수들도 많이 데려왔고 지금 일본 선수가 셀틱이 5명이거든요. 한국 선수가 3명이에요. 예. 이제 숫자상 이제 그냥 숫자만 생각하면 선발 라인업에 8명을 배치시킬 수도 있는 게 셀틱인 거죠. 아시아 선수를. 네. 근데 그만큼 이제 그 아시아 쪽에 관심이 애초에 많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 K리그도 관찰을 많이 했다고 좀 알려져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레인저스나 이런 팀들도 지금 막 이제 그 셀틱의 행보를 보면서 관심이 많아져서 이제 스카우터들을 파견한다. 이런 얘기들이 뭐 현지에서도 있더라고요. 네. 네. 자, 이제 뭐 셀틱에서 워낙에 아시아 시장에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 주셨는데 진짜 조금 더 넓혀서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올여름에 각광받는 이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 예. 그 뭐 가성비라고 뭐 따질 수 있잖아요. 연봉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 우리가 유럽에서 구단들 생각하는 거에 비해 실력은 굉장히 괜찮은데 가성비가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또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아시아 마케팅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바시성 선수만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눈에 띄는 마케팅 효과는 없었거든. 근데 요새 젊은 선수들이 가기 시작하면서 이 약간 좀 경기가 무너지기로 시작했잖아 이런 이런 것들이 아시아 마케팅도 가능해지는 거야.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있는 거죠 구단들이. 네. 그래서 능력 있는 선수를 데려와서 성적도 되게 좋고 또 외부적인 요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셀틱, 레인저스 그다음에 뭐 하츠 정도의 팀들만. 그나마 돈을 좀 쓰는 팀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쵸. 그런 팀들은 아시아적인 선수들에게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확실히 또 손흥민 선수 포함해서 김민재라든지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또 다음 후배들에게도 또 발판을 좀 넓혀준 것 같습니다. 네.